아, 야, 그 주관아. 어, 왜? 집에 귤 있어? 귤 좀 줄까? 집에 이미 귤 두 컨테이너인. 아, 기. 용재, 너는 집에 귤 있어? 야, 너 귤 남아그네 막 주전하는 거지? 야, 뭘 나 남은 걸 줘. 그냥 좋은 마음에 주려. 나는 이제 저 사람들끼리 경 귤 막 뿌리는 거 금지해야 된대. 막 무슨 법 가지고 하나? 야, 그 법은 좀 오바긴 한데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. 제주도에 뭐 생겼으면 하는 규율이라 해야 되나? 또 뭐가 있신디? 뭐 시청에서 지인 마주쳐도 상황부멍 적당히 인사 안 해도 괜찮기? 그건 뭐라? 아니 제주 시청 가면 아는 사람 수두룩빽빽해. 그냥 10명 이상 지인 만나는데 다 인사하기 번거롭네. 기긴 해. 경하고 시청을 제주도 대학로랜 부르는 것도 금지시켜야 됨 솔직히. 야 맞아, 대학교랑 20분 거리에 신지 막 대학로랜 불러. 어이가 헌. 아니 근데 다른 것보다 머랭하면 유튜브 채널 금지시켜야 돼. 무서? 아니 걔 제주 사람 다 지 같은 줄 알고 막 다 일반화하네. 아 아니라 그거 다 상황극이라고는 다 경하는 거. 아 됐고 이제 제주도민한 팁. 제주도민 맛집 물어보는 거 금지시켜야 돼. 와 그거 진짜 공감이다. 근데 이거 있네, 진짜로 해야 될 걸. 왜냐면 이거 육지 사람이랑 제주 사람이랑 막 싸운다는 이거 가지고. 걔나 우리도 몰라서 못 알려주는 건지 막 숨긴대네 일부러. 경하고 기껏 찾아 그냥 골아주면 별로일 거 담대 막 뭐래네. 어이건. 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재미난 거 많은 게, 아 나 또 제주도에 있으면 좋을 만한 것도 생각난 거 있는데. 어 뭔디? 그 미국 해안가 마을 가보면 머슬비치라는 있거든. 아 그 막 바닷가 따라서 운동 기구 쫙 갖다 놓은 거? 어 야 거기서 운동도 하고 여름에 딱 짱 빼고 수영하면 더 재밌을 것 같지 않? 걔는 아니 생각해보면 그런 거 없다. 그니까 이런 거 있으면 관광객들도 그렇고 도민들도 막 좋아할 거 담지 않? 아 걔네 우리끼리 영 좋은 얘기하면 뭐하는 우리가 뭐 도의원도 아닌디. 걔나. 아 근데 그 제주도에 뭐 청년들끼리 모여 그냥 뭐 그런 거 얘기하는 모임? 회의? 그런 거 있다나던디. 아 나도 그거 들어봐. 청년 원탁 회의 말하는 거 아니? 어 맞아, 그 청년들 모여가지고 회의 그냥 좋은 거 있으면 실제로 시행도 한대. 아 귀. 근데 그거 뭐 한참 해서 실행될 거 아니라. 아니 아니 내년부터는 청년 원탁회의에 청년 주권회의라는 것도 만들어 그래. 정책도 결정하게 하고 사업도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한다던디. 그 청년 자율 예산이라 했나? 아 기? 야 잘도 좀 활동인 게. 야 나도 해야 될게.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 거라?